오늘 자정 기준으로 코로나19의 1일 신규 확진자 숫자가 441명으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1일 최다 기록인 15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구로구의 한 아파트에서 집단 감염이 확산되면서 방역당국이 원인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요.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연결해서 현재 코로나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뭐 1일 신규 확진자 숫자가 200명, 300명 수준에 나왔었는데 400명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자, 이게 유난히 좀 튀게 나온 숫자인 것인지 아니면 당분간 이런 추세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예측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지만 네. 금방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이거보다 더 많은 환자 수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동안 7월 말까지 가면서 실제로 환자 수는 뭐 10명 단위에서 20명 단위 뭐 이렇게 나왔지만 네. 중요한 게 그 확진자 중에서 전파 고리를 찾지 못하는 어디서 전파됐는지 모르는 환자의 비율이 점점 높아져 왔었거든요. 아. 그런 걸 보면서 이런 확산이 지역사회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었고요. 네. 이게 7월 말, 8월 초에 네. 이런 그 휴가철과 맞물리면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나간 것 같고 이 기간 동안에 또 많은 그 교회나 또는 여러 단체들이 이 학예 그 어떤 이벤트 같은 것들을 열었습니다. 많이. 그런 과정에서 이 지역사회로 쫙 퍼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것들이 어디선가는 큰 클러스터로 돌아가면서 사랑제일교회 같이 아주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어디선가는 작은 교회로 들어가서 또는 작은 모임, 작은 단체로 들어가서 조그만 클러스터로 나오고 어떤 거는 정말 여전히 전파고리를 못 찾는 그런 개별 환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정도의 관리로는 전파를 막기가 좀 어렵고 네. 생각보다는 더 많은 환자가 매일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깜깜이 환자 비율이 계속 높아졌었고 7월 말, 8월 초에 이때 뭐 휴가철이고 하고 해서 또 약간 그때 좀 몇 명 안 나오니까 해이해졌던 것도 있었던 것도 같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학예 수련회 같은 것도 있고 이벤트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이게 좀 쫙 퍼져나가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나온 숫자도 숫자지만 사실 내용이 더 중요하다. 이게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관리되는 범위 내에서 확진 환자가 계속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입국자 또는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중에 격리 상태에서 확진이 되는 그런 양상은 숫자가 많아도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는데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서 누구에게 감염됐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협적인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증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떤 병을 진단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네. 직장을 취직하기 전에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한 사람들이 양성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이고. 환자를 간병하려고 병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무증상 깜깜이 환자들이 계속 나오는 것도 정말 이 확산되는 그 내용에 질이 네. 좋지 않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무증상 깜깜이. 그럼 정말로 언제 어디서 걸렸는지도 모르고 또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또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상황이 상당히 생각보다 이 숫자가 400명이 넘었다는 것보다 우리가 좀 더 지금 주의를 요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오늘 보도를 보면은 지금 역학조사가 쫓아가지 못하는 수준이 이미 오래전부터 됐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도 역학적 연결고리를 단시간에 찾지 못하는 환자가 전체 환자의 30%가 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네. 얘기는 사실 언제 어디서 감염돼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저희 감염내과 전문의들도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내가 걸려도 이상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거든요. 지금 사실은 굉장히 더 상황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고
정말로 이 지역사회 어디서나 조금만 조심을 하지 않으면 조금만 경각심이 늦춰지면 감염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역학조사가 쫓아가지 못하는 환자 확진자 수가 30%가 넘었다. 굉장히 좀 심각하게 들리기는 하는데요. 지금 이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이 이야기 사실 이 감염병 학회라든지 여러 학회에서는 이미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우리 교수님 보시기는 어떠세요? 좀 표현이 좀 심한 건지 모르지만 네. 저는 이미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 왜냐하면 이 유행의 진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어떤 단계를 높였을 때 걸리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진폭이 작을 때 빨리 강력한 그 중재 어떤 그 사회적 거리 단계를 3단계로 올리는 것 같은 강력한 방법을 택했을 때는 네. 뭐 2, 3주 이내에 끝을 낼 수 있을 정도로 효과적일 수가 있지만 지금처럼 400명, 500명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 단계를 올리면 연결고리를 끊는 과정이 2, 3주가 아니라 두 달, 석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 저희가 지금 중요한 게 9월 말에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이때 네. 이동을 통제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이 확진 환자를 줄여놓지 않은 상태에서 추석을 맞게 되면 또다시 추석의 그 이동 때문에 다시 한번 유행이 증폭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고 그렇게 유행이 증폭이 되면 그다음은 수능입니다. 수능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고요.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그 경제적 손실이나 사회적 피해 때문에 네. 이걸 단계로 올리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소탄대실이라고 봅니다. 이게 우리가 상반기에 그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경제적 피해가 적은 나라로 됐던 이유는 2, 3, 4월 달에 정부가 정말 과감하고 선제적인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너무 빠른 거 아니야라고 할 정도로 아주 선제적인 대응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그 기조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어떤 그런 과감한 선제적인 조치를 한다기보다는 너무 보수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추석까지는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이후에 또 수능이 있다는 것까지는 또 생각을 못했는데 맞습니다. 수능이 또 있네요. 근데 그 일부 전문가들은 또 뭐 2단계 격상으로 한 효과가 그래도 한 1, 2주 정도 기다려보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추석 전에 잡을 수도 있다라는 조금은 교수님보다는 낙관적인 이야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의 네. 말씀대로 되면 저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면 더 좋겠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지금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의 전체적인 이동량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모임들은 줄어들었지만 작은 소모임들이 여전히 관리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그 개신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그런 저항하는 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는 저희가 짧은 기간 동안 충분히 조절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그리고 그것들의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2, 3주 후에는 우리가 관리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정부에서도 조금 보수적으로 나서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시민들도 지난번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뭐 지금 뭐 움직이는 활동량이 줄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게 이제 그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중앙정부에서 네. 내놓는 메시지는 국민들한테 아주 큰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계속 간다라고 하고 여러 가지 모임이나 이런 것과 관련돼서 아주 적극적인 그런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정도면 뭐 합당한가 보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질병관리본부에서 지금 계속 내는 메시지를 보면 집에서 머물러 달라라는 겁니다. 집에서 머물러 달라라는 거는 실제로는 3단계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의 상황이 2단계로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보면 우리가 당장의 어떤 그런 손실 또 굉장히 큰 고통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3단계로 좀 과감하게 대응을 하고 확실한 반응을 얻었을 때 좀 빠르게
이런 대응의 단계를 낮춰가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애초에 이제 세 가지 단계로 하는 것이 좀 무리였다. 뭐 4단계로 하든지 조금 더 약간 좀 구체적으로 뭐 단계를 좀 더 많이 생겼어야지 맞았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이제 3단계로 격상을 했는데 이게 마지막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만 확산세가 3단계임에도 잦아들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입에 담기가 좀 무섭게 그러니까요. 봉쇄 네. 같은 걸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아, 봉쇄. 실제로 우리가 이런 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되는 것 같은 노력들을 일부 뭐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 같은 데서 시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선제적인 대응을 못하고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서 그런 대응 자체가 효과를 못 거두는 상황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실제로 봉쇄와 같은 상황으로 간 나라도 있지만 네. 아예 그냥 그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미국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이 어떻게 앞으로 될지 모르는 앞으로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견뎌내야 되는데 뭐 미국과 같이 큰 나라는 어떻게 견딜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상 어떤 그런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의 어떤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근데 다른 것보다도 이 서울의 확산세가 지금 무서운 것도 상당히 걱정스럽고 아무래도 굉장히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이다 보니까요. 그리고 구로구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지금 확진자 숫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13층 높이 아파트인데 중하층부 3개층 그리고 상층부 2개층이 감염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섯 가구 정도가 확진이 됐는데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확산이 된 건지 이거 좀 굉장히 좀 의아하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초기의 역학조사 결과들을 보면은 조금 기존의 그 비말이나 접촉 을 통한 전파와는 좀 다른 양상을 네.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정한 라인에 있는 데서만 확진자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뭐 에어로졸 형태의 이 전파원이 네. 이 환기구나 이런 걸 통해서 퍼진 게 아니냐 이런 그 의견 제시도 했는데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에어로졸을 통한 그런 공기 전파 양상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그 변화를 가져와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어떤 공포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역학조사가 면밀하게 이루어진 뒤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한 결과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뭐 이런저런 그 추론 또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갖다가 내놓는 것조차도 조금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전에 제가 해외 뉴스에서 좀 본 것 같았거든요. 뭐 홍콩이었는지 싱가포르였는지 확실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화장실에 뭘 통해서 나온 것 같다라는 뉴스를 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출발을 해갖고 이게 금천구의 한 육가공 업체로도 이게 이제 좀 번졌습니다. 지금 업체 직원 2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세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가공품 같은 이런 음식으로도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건 아니냐라고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사실 그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유입이 된 뒤에 식사 과정에서 그 감염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음식물을 통한 감염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나 아니면 전파 상황을 보면 음식물 자체를 통해서 감염된 사례는 아직까지는 확인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많이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 음식을 먹는 과정이 입을 열고 많이 대화하고 가까이 접촉하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요걸 여쭤볼게요. 지금 예전에 러시아 선박의 선원행에서 발견됐던 이 바이러스 여러 유형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의 유형이죠. GR그룹이 국내에도 지금 퍼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 WHO에도 별 정보가 없다라고 하는 바이러스인데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좀 확인된 게 있는가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코로나19의 원인 바이러스는 한 7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 GR이라고 하는 변이 그룹은 주로 러시아에서 유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부산과 같은 항구를 통해서 러시아 선원을 통해서
유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전파력이라든지 또는 치명률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조금 더 역학적 상황을 봐야지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제가 교수님 인터뷰를 상당히 여러 번 했던 것 같은데 오늘처럼 우려하시는 목소리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교수님 우려하시는 일들 잘 풀리기를 잘 해결되기를 저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